오늘 우리 가족의 식사는요, 이 퇴행성 관절염의 특효인 칼슘이 풍부한 간제미. 이 간제미 먹고 나는 퇴행성 무릎을 고쳤어요. 간제미에 머이 넣어서 탕을 끓였어요. 참치 액젓으로. 고추장하고 된장을 좀 풀어가지고 간제미 넣고, 머이 넣어서 국을 끓였고, 또 머이 귀리밥에다가, 또 이제 밭에서 따온 자색 고구마하고, 부추, 오이 김치하고, 또 이제 여기는 우리 이제 가족이 좋아하는 여름이면 매번 먹는 미역, 오이, 자색 고구마, 자색 양파 냉국이에요. 시원하고 새콤달콤하고, 김치하고, 이것은 이제 된장하고 고추장을 풀어서 만든 간제미 국이에요. 아, 맛있겠죠? 이건 영양 밸런스가 아주 맞죠? 이 간제미를 이렇게 푹 끓여서, 주로 간제미는 칼슘이 풍부하고 미네랄이 풍부해서, 또 이게 퇴행성 무릎 관절에도 좋고, 칼슘이 풍부하고 철분도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머이는 체질 개선에도 좋고, 뭐 폐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아주 특효죠. 항암 작용도 있고. 그래서 머이 기리밥을 하고, 또 이제 해조류를 우리는 많이 먹어요. 해조류하고 밭에서 캐온 자색 양파하고 오이 넣어서 새콤달콤하게 무쳤고, 이렇게 부추도 밭에서 나고, 이제 이렇게 간제미에다가 여러 가지 건강식 식사를 오늘 차렸네요. 아, 그리고 이제 또 간식으로 이렇게 저기 사과하고 토스트 구운 것 위에다가 계란 얹혀서 같이 토스트 간식으로 먹어도 좋아요. 자색 양파 끼워 가지고 이렇게 샌드위치로 먹을 수도 있고. 아, 오늘 식사는 건강식으로 간제미 머이국을 끓여서 우리 온 가족이 건강식을 먹을 거예요.